문제적남자의 새로운 시즌에 합류 제의를 받고 굉장히 얼떨떨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문제적남자의 게스트로 한번 출연했던 적도 있고 가장 최애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함께 하기로 했고요. 또 우리 형님들께서 텃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첫 촬영부터 잘 챙겨주시고 우리 막내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니까 기운이 샘솟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케미를 맞춰서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. 네. 아닌가요, 형님?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얘기인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저 혼자 그렇게 느꼈나? 고생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또 연차가 오래됐다 보니까 충성 팬분들도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문제적 남자를 진짜 애정하는, 사랑하는 마음일 것 같고요. 그런 마음이 전해진다면 이제 새로운 멤버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. 더 열심히 고민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